안녕하세요. 농돌이입니다. 제임스 하든은 오늘 구경 거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많으니까 바로 갈게요. 탈모인가요? 탈모 맞습니다. 유전입니다. 중학교 때 농구부였다며? 응, 약 2년 안 되게 했었음. 유튜브 한 달 수입 얼마 찍히나요? 치킨 피자 시켜 먹을 만큼 평균 30만 원 내외. 운동 같이 했던 선후배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 현역으로는 SK 나이츠의 김선영까진 선배고 캐럿의 전성현. 사랑하는 아니고 사랑한이라고 쓰신 이유가 있나요? 별 뜻 없음. 사랑하는 보다 사랑하니 개인적으로 입에 맞았음.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첫사랑은 데딩 때 학번은 같은데 스튜어디스 학과 한 살 연상 누나. 서울대 출신 수의사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덩크 가능하십니까? 덩크 못함. 근데 점프 10cm라도 향상되기 위한 노력은 해볼 거임. 농구를 언제부터 어떻게 사랑하게 되셨나요? 초등학교 5에서 6학년 때쯤 TV에 마이클 조던 자유투 덩크하는 거 보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농구를 좋아해서 중학교 농구부 들어갔다고 부모님께 조르던 때가 기억나네요. 중학교 때 농구부 운동 끝나고 혼자 개인 연습을 많이 하면서 더 농구를 사랑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만뒀어? 못하기도 했고 내 의지로 포기했어. 채널 수익 정지 당하니까 기분이 어때? 잘 된 것 같아. 채널 수익 정지 왜 당했다고 생각해? 내가 유튜브 규칙을 위반했으니까 최소한 목소리 넣어서 의견이라도 넣으면 재사용된 콘텐츠라도 수익 창출 허용되거든. 앞으로 유튜브 계획은 있어? 유튜브 규칙 위반하지 않고 올바르게 농구 콘텐츠 만들 계획이야. 현재 허리 통증 상태 궁금합니다. 기적처럼 정말 많이 좋아졌고 런닝하고 점프도 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파열 어떻게 극복하신지 궁금해요. 농구 다시 시작하신 것 같은데 허리 재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 마비 증상 변화 과정도요. 허리 재활은 일단 한의원침을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집에서는 저주파 치료기, 적외선 온찜 질수시로 했고 운동은 통증 많이 사그라질 때까지 인내하고 있다가 천천히 했습니다. 현재 필라테스 수업 얼수금 듣고 있고 곧 요가도 할 예정입니다. 허리 디스크 파열은 시간이 약이고 인내심을 갖고 침상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에 허리 디스크 파열 극복 영상 만들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남님의 키체중과 포지션은? 179cm, 72kg. 키 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이세요? 털 많이 났나요? 스트레칭 올바르게 천천히 자주 해주세요. 슬램덩크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와 그 이유는? 윤대엽이 이미지도 그렇고 농구도 잘하고 가장 깔끔해서 좋습니다. 여친 만들고 싶습니다. 여친 만들고 싶으시면 본인부터 좀 가꾸시면서 들이대세요. 화이팅! 농구공의 종류, 연습용 농구공 포함해서 몽땅 알려주세요. 저는 몰텐 GG7X와 윌슨 퓨어샷 농구공 갖고 있습니다. 국농 기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유형, 가장 싫어하는 선수 유형 궁금하네요. 기본기 충실한데 본인의 장점이 확실하고 창의적인 선수. 싫어하는 선수는 기본 흉메이드 잘 안 되는 선수.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저도 아직 안 만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크블 올스타전 팬투표 방식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리그 흥행을 위해선 뭐가 더 필요할까요? 올스타전 팬투표 방식 좋은 의견을 제시해보셔요. 리그 흥행을 위해선 선수들이 농구를 재밌게 잘해야겠죠. 김선영 같은 선수가 더 많이 나와줘야 합니다. 슬덩에서 서태웅은 NBA 가능성 있나요? 서태웅은 NBA 갈 가능성을 감히 제가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모란트처럼 엄청 높이 뛰는 선수는 착지 과정 안 다치는지 궁금합니다. 점프 높게 뛴 후 착지 과정에서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당연히 가겠지만 경기 후 아이스라든가 마사지 및 스트레칭 충분히 잘해주고 평소에 밸런스, 유연성, 가동성 훈련을 잘해왔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고2 학생입니다. 올해 교육감배 대회에서 4강까지 갔는데 내년 고3 때도 친구들과 추억사울 겸 나가볼까요? 아니면 그냥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농사남 화이팅! 반가워요 고2 학생. 농구대회 안 나가고 그 시간에 공부해서 성적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공부하시고 아니면 친구들과 추억 쌓으세요. 농구를 잘하고 싶은 178-24 아마추어 농구인한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랑 키가 비슷하시네요. 20살. 일단 나이가 부럽습니다. 나이 자체가 장점이고요. 농구 기본기부터 충실해보세요. KBL, NBA 제일 좋아하는 선수와 그 이유.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NBA, KBL 팀 보는 선수는? 카이리 어빙은 드리블과 기술들이 창의적이고 간지나서 좋아하고 허리는 3점 때문에 좋아합니다. 점프력을 늘리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점프가 좋지 않아서 드릴 말씀이 없지만 외국 덩커들 훈련 영상 보면 기본적으로 몸통에서부터 하체에서 발목까지 순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훈련들을 부단히 하더군요. 역도 육상 쪽 훈련을 하면 점프에 도움되는 건 분명하다고 보고요. 김치찌개 어떻게 잘 만드나요? 김치찌개는 김치가 일단 맛있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고추참치도 넣으면 만납니다. KBL의 미래는 어떤가요? KBL 미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봅니다. 베스트 5 이정환, 윤대엽, 정우성, 신현철, 김판석 동의하시나요? 이정환, 윤대엽, 정우성, 신현철, 김판석 동의. 근데 마성지랑 이현수도 생각해봐야 돼요. 주위에 경기하다
덩크슛 성공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연습 말고요. 농구부 선배 중에 중딩 때 듀엔드 덩크 찍었던 분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기간 중에 덩크 찍대가 실패해서 공을 천장 하늘이로 높이 솟아오르게 만들었던 단대부 중 이관희 선수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왼손은 거들 뿐. 그럼 오른손은? 공을 날려라. 구독자 대충 18,200명. 유튜브 채널 해오면서 느낀 점은 뭐가 있어? 남의 영상 퍼나르면서 느낀 점은 짧게나마 의견이라도 더 넣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농구 관련 색다른 컨텐츠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은 내 자신이 안타깝고 별것도 아닌 채널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지. 152 덩크하는 방법 알려주이세. 키가 정말로 150cm이실까요? 덩크 말고 목표를 조금만 더 낮게 잡아봅시다. 농체면 하루 최대 몇 시간 해보셨나요? 중학생 때 수업 전에 아침 운동하고 수업 끝나고 오후 운동, 야간 운동, 개인 연습 하루 종일 했죠. 느바와 크블의 실력 차이를 얘기해줘. 신체와 기술 차이에 대해서. 주관적이지만 피지컬에서도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는 건 아실 테고 농구 기술 훈련 방법론에 있어서도 수준이 매우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리듬 자체도 다르고 미국은 기본기 바탕에 더 창의적인 걸 자꾸 해보고 부딪혀서 본인 걸로 취득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농사님이 생각하는 시대별 혹은 포지션별 고트는? 농구를 하면서 웨이트의 중요성은 몇 퍼센트로 보시나요? 한국 농구는 어떤 팀과 선수를 좋아하시는지? 마이클 조던이 최고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를 보면 웨이트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 제대로 느껴지실 겁니다. 급을 좋아하는 팀은 딱히 없고 좋아하는 선수 따라갑니다. 현재는 서울 SK나이츠 김선영 선수 좋아합니다.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KBL이 흥하려면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KBL 흥행이라 너무 어렵네요. 그냥 김선영 같은 선수가 많이 나와줘야 합니다. 최준용 같은 도라이들도 많아줘야 하고요. 역대 최고의 선수를 포지션별로 5명 알려주세요. 농구선수 아락지랑은 탈모관계. 영상들 퍼오는 건 저작권 안 걸리나요? 저작권 메일이 이렇게 옵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걸리면 모든 수익은 저작자한테 돌아갑니다. 유튜브 쇼츠 영상 업로드 목록 수익 없음. 만약 있어도 몇백 몇천 원임. 2023년 쇼츠도 수익 창출될 예정이람.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